안녕하세요. NF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저희가 냉동식품으로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있잖아요. 오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해물을 사기 번거로우실 텐데 냉동 해물로 동그랑땡, 해물 동그랑땡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혹시 이 해물은 이렇게 아까처럼 해동을 살짝 해야 되는 건지? 아, 네, 이거 해물도 해동을 거의 완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면은 이 겉에 붙어있는 이제 물이 굉장히 짠 게 많아요, 해물은. 그래서 물도 조금 깨끗이 씻어가지고 짠기도 좀 많이 빼주시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짜기 때문에. 동그랑땡은 질척하게 하는 그런 반죽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손으로 빚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농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또 호불호가 별로 없는 그런 해물류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썰어볼게요. 네. 썰는데 좀 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해물 안에 있는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들이 같이 나오면서 잘 붙어요, 재료들이. 근데 해물을 으깨시네요? 아, 저는 좋은 칼을 갖고 있고 선우 씨는 도구가 안 좋기 때문에 열심히 서시면 돼요. 이 중식도의 큰 장점이거든요. 그쵸. 네. 이걸로 많이 으깨시더라고요. 네. 특히 그 마늘도. 아, 맞아요. 그쵸? 네. 이야. 부럽죠? 네. 좀 부럽네요. 선우 씨가 이거 부추를 썰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네. 썰까요? 네. 저는 양파를 썰겠습니다. 얍. 네. 이제 진짜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요리가. 재밌죠? 네, 요리 너무 재밌어요. 송송 썰고 싶다. 당근을 썰게요. 네. 네, 근데 혹시 동그랑땡에 네. 많은 이런 야채나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혹시 좋은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동그랑땡은 좀 복합적인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맛있고, 굳이 이 중에서 꼭 한 가지 재료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양파를. 양파. 네. 단맛도 나고 또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기 때문에 저는 양파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여기다가 그냥 계란이랑 부침가루 다 넣고 한 번에 해가지고 내가 되게 간단하게 할게요. 선우 씨가 여기다 계란을 하나 풀어주시면. 저번처럼 네. 그 계란 친 기술을 네, 보여주세요. 일단 그 어느 때보다 노른자를 터뜨려 주시고요. 아, 또 그 터뜨리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살짝, 네. 네, 그냥 이렇게 뭔가 흔드시면 돼요. 그러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해산물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내가 날 수 있어요. 비린내. 그런 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전 청주 쓰거든요. 술을 네. 반만 넣을게요. 스톱. 네. 참기름. 아, 참기름. 네, 참기름. 후춧가루. 그래서 꾸덕꾸덕하게. 그때 그 오코노미 약기 기억해요? 물 넣어. 네, 그거보다 더 꾸덕꾸덕하게. 아, 네. 혹시 계란 좀 더. 그거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계란을 이렇게 나눠서 넣는 반죽에 농도를 보려고 한 번에 다 넣으면 너무 질어지면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든지 할 때도 한 번에 다 넣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자, 이거 이제 선우 씨랑 같이 할 건데. 네. 나 이렇게 모양을 네. 잡는구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선우 씨도 한번 해보세요. 네. 와. 네. 숟가락으로 해도 되는데 전 양손으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약불로 천천히 구워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좀 두껍기 때문에. 그 명절에 어머니 이거 도와주세요? 저는 자주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아, 되게 좋은 아들이네요. 저도 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 일부러 이거
하는 날에는 일을 가거든요. 그럴 때만큼은 이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날에도 나가는 이 직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재밌네요. 재밌죠. 네. 냄새도 너무 좋죠. 전 요리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럼요. 굽자마자 바로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뒤집어 봐요. 네. 이런 식으로. 오, 잘하시는데요?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해물 믹스로 하니까 네. 진짜 간편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또 오징어 사다 손질해야 되고 새우 그렇죠. 사다 손질해야 되고 아, 굉장히 네, 번거롭잖아요. 우리 뭐 치킨도 배웠고 네. 또 오코노미야끼도 배웠고 이거 이제 동그랑땡도 배웠잖아요. 어떤 네. 게 가장 쉬웠어요? 아, 근데 뭔가 네. 오코노미야끼가 네, 확실히 좀 편하기는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데 이것도 좀 만만치 않게 엄청 간편해가지고 그쵸 네. 진짜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방송에 나간 게 좀 걱정스러워요. 왜요? 이게 딱 나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것도 보시고 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명절에 한번 해봐라 이러실 거 봐. 아, 그게 약간 할 줄 아는데 왜 여태까지 안 했냐. 그럼 또 바로 출근이죠. 바로 근무. 이것도 익었나 안 익었나 보실 때 가운데 찔러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부침가루가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익었을 거예요. 네, 네. 예쁘게 한번 담아보세요. 이렇게 세 개 하고 마지막. 아, 네. 역시. 역시. 역시, 역시. 피날레. 오, 뭔가 똑같아요. 자, 네. 오늘도 이렇게 동그랑땡이 완성됐어요.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죠? 네, 너무 빠르죠. 이렇게 넣어서 비벼가지고 부치면.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요. 아니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뜨거운데도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오지? 원래 사람이 뜨거운 거 먹을 때 되게 추잡해지잖아요. 해물 맛이 생각보다 많이 나고 근데 뭔가 조금 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재료를 더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취향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재료를 다 넣으셔도 돼요. 냉동식품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런 모습들을 잘 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단시간에 진짜 너무 맛있게 만든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메뉴 들고 올 테니까 채우비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